시간 따라든다. 뱀과 접새가 따라든다. 안녕하세요. 재즈 왕조 실로 스토리텔링 편 마지막 아홉 번째 이야기, 국악과 재즈에 대한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회차에서 만나본 재즈 사주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뤄져온 여러 인종들이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부딪히고 융합되며 덩어리를 이루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또 다른 반대극부이자 새로운 문화, 예술적 충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재즈를 바라봤을 때 재즈는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지역의 로컬음악만이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 존재하는 그네들의 전통적인 민속음악들과 교류하며 섞여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깊이를 두루 공감할 수 있는 수단이자 목적 그 자체로 인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차의 주제인 국악과 재즈의 만남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두 장르 간의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본질에 가까이 있는 국악과 코스모폴리탄의 음악이 된 재즈와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 우리 음악이 갈 길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재즈 왕조실록 마지막 시간에 가져보았습니다. 한번 지어봅시다! 자, 그럼 국악과 재즈의 만남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추천 영상에 추가해드린 재즈 왕조실록 제9부 국악과 재즈 편의 스트리밍 버전과 음악만 몰아보기 버전을 보시면 조금 더 음악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즈 왕조 실록에 관심과 사랑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다양하고 훌륭한 아티스트들을 모셔서 멋진 예술 세계를 잘 담아 소중히 기록 보관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